네. 로맨시스? 네. 어쨌든 제가 실질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그 방법들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에는 뭐 저희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저희 사이트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이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그 동일한 업체에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 이용 방법만 알면 다른 업체에 쓰시는데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 사이트를 우선 보면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 사이트 트레이드 코리아라는 사이트 메인 페이지예요. 여기서 우선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 마이 페이지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본인이 입점했거나 낙찰했던 상품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모두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구매 대행을 신청하시는 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경매 입찰을 하려면은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사이버머니 충전 환불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버머니 충전을 하고 보증을 예치하고 환불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이버머니 충전이라는 거는 그냥 본인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매대행에서 쓰는 그 비용을 미리 충전을 해놓고 포인트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그냥 현금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증금을 왜 예치를 해야 되냐? 입찰 야후 옵션 특성상 입찰이 들어가면 입찰자 임의대로 상품 입찰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금액 수정도 안 돼요. 상위 수정은 당연히 되지만 뭐 내가 5만원을 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5만원까지 안 할래. 3만원으로 바꿀래. 안 돼요. 5만원을 하면은 거기서 상위상으로 7만원을 더 버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번 입찰하면 낙찰물이에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안 돼서 유찰이 돼서 끝나버리면 그러면은 뭐 구매를 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근데 낙찰이 되면은 낙찰자는 의무적으로 상품을 구매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낙찰이 되면 어떤 이유든 구매를 해야 돼요. 만약에 구매를 안 하고 그냥 연락 주절을 시켜버리면 당연히 출품자 입장에서 나쁜 평가를 낙찰자 아이디에 주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 같은 업체는 이 평가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해요. 마이너스 평가가 저희가 단 한 건 있는데 그 마이너스가 많아져버리면은 그 출품자가 해당 아이디를 입찰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낙찰이 되면 무조건 100% 구매를 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저희 고객이 결제를 안 하는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뭐 그런 제한, 입찰 제한이 없어버리면 이 보증금 자체가 없어버리면은 무분별하게 입찰을 막 해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 뭐 람보르기 자동차를 2억에 2차를 걸어버렸어요. 낙찰이 됐어요. 구매 당연히 안 하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는 게 있는 거고. 보증금은 3만원이에요. 이것도 어느 업체는 모두 동일해요. 3만원을 보증금으로 예치를 해두면 이 보증금은 안 없어져요. 나중에 아 이제 나는 구매대행 할 게 없다 보증금 빼주세요 하면 빼드려요. 그리고 이 3만원이라는 건 단순히 입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보증금이에요. 만약에 저희 입장에서 처음 낙찰을 받았는데 저희가 뭐 그 입찰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 이 보증금을 저희가 빼버리면서 그거를 위약금으로 충당을 해서 그쪽에서 한다면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입찰 금액에 대한 거 지금 사이버머니가 7만 5천원에 보증금까지 10만 5천원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 꼴이죠. 물론 그 이 보증금을 빼서 낙찰받은 건 이 보증금까지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입찰이 안 되겠죠. 보증금을 다시 또 안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사이버 머니가 있으면 예를 들어 10만 5천일 경우는 10배수까지 이탈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0만 5천원이다. 그럼 10만 5천원까지 이탈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버 머니가 10만 5천원 있는데 2억 5천만원짜리 이탈을 하겠다. 안 돼요. 2억 5천만원짜리를 하려면 2,500만원 이탈 그 사이버 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안심을 하고 EPR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처음 안 되면 뭐 출품자한테 위약금을 주던지 우리가 뭐 10%를 주던가 5%를 주던가 뭐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이 보증금이 있고 2차 제한을 걸어둔 거예요. 건 수도 있어요. 일반 그 이제 가장 기본으로 보증금 예치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초적으로 아예 보증금이 없는 회원은 가회원이라고 돼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회원이고 경매는 입찰을 하는 게 없고 구매에 대해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보증금을 예치를 하는 순간 정회원이 돼요. 아 일반 회원이 돼요. 일반 회원이 되면 입찰할 수 있는데 입찰 건수가 제가 알기로는 30건? 그러니까 20건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금액에 상관없이 건수를 250건으로 해요. 보이는 대로 다 걸어요. 그렇게 돼도 그런 다음에 나 몰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 건수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우선 그 일반 회원 기준으로 제가 알면 20건인데 20건이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20건이 한 번에 다 전부 다 낙찰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전문적인 구매자나 뭐 국내 판매를 위해 입찰하시는 분들은 한없이 부족하실 거예요. 가도 그런 클레임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상인 규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모든 구매대행 업체가 다 뭐 비슷한데 몇 건 이상 낙찰되는 경험이 있으면 뭐 등록을 해드리거나 해요. 근데 저희는 그 구독동 회원분들 그리고 신분이 확인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회원으로 등록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 개인 친분이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해드렸고 제 지인들이나 그런 분들도 당연히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등업이 되면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저렴해지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건수에 대한 제한이 금액에 대한 제한은 안 돼요. 동일한데 건수에 대한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한 제한은 더 많아져요. 아마 제가 이거 정회원이 한 100건까지는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되고 제일 높은 등급이 특별회원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수료도 싸지고 입찰 제한이 그 건수 제한이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기본적인 거고 보증금 예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보증금 예치를 하신 다음에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입찰한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예전에 트레이더 코리아라는데 저희 예쁠PB라는 업체 구매대 업체가 있었어요. 그쪽을 저희 2009년인가에 인수를 해갖고 회원 정보를 저희가 받고 그래서 지금 로고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쁠PB랑 저희랑 해서 저희 지금 현재 회원이 트레이더 코리아 회원이 지금 한 17,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FA 저편이나 모 사이트 구매, 일본 브랜드 의류 구매대행 사이트도 하고 있는데, 그거랑 그 트레이드 저편이라고 일반 구매대행이랑 그 커피 용품 다이버 용품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사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거 세 개까지 전부해서 23,000명 정도 회원이 되고 있어요. 월로는 저희가 1,500건 정도 구매대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특화되어 있는 게 약간, 개인적인 바람은 다양한 분야로 입찰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약간 게임 쪽, 피규어, 여성분들 동인지 뭐 그런 쪽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저희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약간 특화된 제 지인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구대통에서 저희 쓰시는 업체도 꽤 쓰시는 분들이 회원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분들 다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분들이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저를 보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임 쪽은 우선 제가 통화를 굉장히 많이 해드려요. 저는 솔직히 제 스타일에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매물에서 입찰이 매물이 나오면 저한테 우선 물어보거든요. 이거 얼마까지 촬영해서 이거 살까 말까? 단순히 혹시 딴 데서 본 적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 이거 비싼 거 같아. 얼마까지 해? 그리고 이거 딴 데 있었네? 그럼 딴 데에 그냥 링크를 드려요. 이거 매물 여기 있네. 이게 더 싸네. 이거 사. 그냥 링크를 드려요. 이걸로 그냥 구매대행 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 쪽이 좀 많아요. 저희 쪽. 그리고 상담을
그러니까 나름 제 나름대로 좀 많이 잘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나 게임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린 게 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쪽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쓰시더라도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금액이 1, 2등의 차이 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업체를 믿을 수가 있고 그 업체에서 발생을 했을 때 뭐 그런 포장 상태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금액보다는. 물론 금액도 뭐 터무니없이 비싸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개인 건강 보유 번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무조건 계속 쓰실 건 발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볼게요. 그 여기서 야후 경매라는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아, 요 밑에 거 누르세요. 이 야후 옵션이라는 걸 누르시면 이게 카테고리가 나오죠. 여기서 아무거나 누르시면 액티브엑스를 깔라고 나와요. 여기 저희 방에 깔려 있으니까 지금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이 액티브엑스를 까셔야 돼요. 이 액티브엑스를 까시면 이런 이제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번역하게 누르면 번역이 다른 것도 되고요. 일본어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원문을 보시고 이쪽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여기서 보시면 예, 옵션 페이지인데 상품을 하나 입찰 해볼게요. 검색을 하시는 것도 한글로 검색을 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본어로 검색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문제가 없겠죠. 일본어를 모르신다. 난 잘 모르겠어. 내가 찾는 거 예를 들어 파이널 판타지가 필요한데 파이널 판타지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뭐 파이널 판타지 이런 걸 모르겠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치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 붙여넣기 그냥 붙여넣으시고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자주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뭐 정크 최근에 정크가 인기가 엄청 많아요. 정크 같은 거를 일본어를 그냥 기억을 하셨다가 붙여넣기를 넣으셔서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상품을 찾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우선은 이제 게임 쪽으로 들어가서 카테고리별로 일본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한데 못하시는 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검색 키워드를 뭐 찾으셔서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으실 것 같아요. 볼게요. 여기서 아까 롱맨식스 지금 레드님이 롱맨식스를 찾고 계신가? 롱맨식스 한번 볼게요. 제가 입찰하는 방법이랑 비교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저는 구매를 하는지. 참고로 저는 일본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본어로 검색을 할게요. 박세지요, 박세. 자, 룸맨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룸맨이라고 검색을 했고 너무 많죠? 처음부터 좀 좋은 게 나오네. 왜냐? 인기 플러스 신착등 인기가 많은 거, 클릭수가 많으면서 최근에 등록된 거 순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걸 좀 누르신 다음에 가격이 싼 거 가격 비싼 거, 입찰이 많은 거, 입찰이 적, 남은 시간 뭐 등등 뭐 여기서 보시고 싶은 대로 보시면 돼요. 우선 보시기에 100건부터 보세요. 100건으로 보자. 쭉 나오죠. 아, 저는 이게 땡기는 거예요. 최근에 팔았는데 내가 그래서 좀 더 입찰, 입찰 예, 이거 저희 중기사님이 원수하시니까 입찰 해볼게요. 입찰 하시려면 우선 보셔야죠. 상태가 어떤지. 상태 뭐 글 볼게요. 우선 일본어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번역하기. 자, 봐주셔서 고맙대. 아, 내가 이거 좋죠. 이거 1에서 3 상자 설명서 제품 작동
뭐 다 써있죠. 이런 말은 모두 다 써있어요. 신경질적인 쪽은 2차에 선별해주십시오. 중미사님이 2차 하시면 안 돼요. 신경질적이기 때문에 상태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의미상 그냥 거의 신통적인 데서 써놔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이 약간 이런 거에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는 거고. 노크림 놀이터. 노크림이라고 했는데 노크림이에요. 크림 없이 반품 안 돼. 다 써있어요. 왜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깔고 2차 사실 발동은 네트백입니다. 네트백 350엔짜리예요. 이거 하고 700엔 받으면 남겨먹은 거예요. 350엔입니다. 자, 충분히 이건 보고 받고. 자, 언제 끝나는 거? 2차리가 6일 남은 거예요. 6일. 하루에 번역이 생각나. 8,250엔. 출품자도 괜찮고. 괜찮네. 자, 뒷면 타네요. 자, 봅시다. 매뉴얼, 아, 좀 모르겠네요. 메가드라이브의 생명은 그거죠. 핵스티커가 걸어져 있냐. 네, 중비사님 고개 끄덕이시는데. 네. 안 되죠?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메가드라이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패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색 안 나와있죠? 메가드라이브 특성상 앞에 그 앞부분에 여기 보이는 부분이 변색이 잘 돼요. 그 부분이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선은 출품자에게 질문. 이거 변색 없고 팩스티커 안 찢어졌으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차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리스크가 좀 덜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어차피 안 되니까 2차 할게요. 만약에 되면 제가 그냥 해야죠. 자, 여기서 또 18만엔, 아니 12만엔 정도 안 돼요. 저는 이제 12,000엔까지 걸겠어요. 여기다 2차 금을 넣으시고 2차기 누르시면 이런 버튼이 나와요.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냐? 그러면 스크립트 뭐 의미 없고 여기다가 일반 구매 대행일 경우에 이거 경매상은 그냥 무시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일반 구매 대행할 경우에는 사이즈나 옷 같은 경우는 사이즈 뭐 아니면은 뭐 색상 아니 뭐 그런 거를 부가적으로 써야 될 때 그럴 때 쓰는 거지. 뭐 여기다가 뭐 입찰할 때 그런 거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입찰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혹시 구닥에 입찰을 하고 계신 거 안 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네, 입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최고 입찰자가 나오죠? 입찰 들어간 거예요. 자, 보면은 지금 현재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8,500, 한 단위 올라갔네요. 다른 애가 9,000원 걸었어요. 저희 9,500원 4,000원 걸겠죠. 만약에 11,000원까지 제가 무조건 최고 순위예요. 11,000원에 끝났으면 좋겠네요. 안 끝나겠지만 어쨌든 13,000원을 걸었어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2차를 들어가시는 거고. 롱맨 메가와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몇 년간 봤던 거고 대략 얼마에 끝나는지 알아요. 최근에 낙찰 내역도 다 알아요. 왜냐? 모니터링을 계속 하니까. 저희 고객도 2차를 많이 하는 상품 중에 하나고 낙찰도 되고 있고 하는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에 구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 가격에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해요. 낙찰되는 금액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의 낙찰이 보통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구해도 오프라인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문제는 17,000원, 18,000원 거라는데 상태가 변색이 오거나 매뉴얼이 찢어지거나 팩이 상태가 떠버렸어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주의를 하고 물어보면 더 물어보고 낙찰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자, 2차 방법은 이게 다예요. 자, 2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현재 2차 주 2차 금액 나와요. 이게 낙찰이 되면 2차 했다고 해서 지금 12,000원 걸어놨다고 해서 12,000원 결제할 필요 없어요. 결제를 하는 거는 구매가 되거나 구매 승인이 떨어지거나 낙찰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그 상품 구매할 수 있을 때
그 결제를 하시면 돼요. 이게 만약 낙찰이 되면 낙찰 구매 승인으로 여기로 넘어와요. 여기로. 그때 결제를 하시면 돼요. 누르시고. 그 상품을 결제하시면 1차 결제 완료가 돼요. 1차 결제 완료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1차 결제 완료로 보고 저희가 이제 구매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출품자한테 송금을 하고 상품을 받고 이렇게 상품이 도착이 돼요. 편집에서 완료로 와요. 롱맨 메가우드가 만천원에 낙찰돼서 도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와요. 만천원이면 좋네요. 뭐 EMS나 페덱스나 뭐 해도 관세 안 나오시고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롱맨 메가월드가 1000원짜리 메가월드가 10개가 있다. 10개를 한꺼번에 받고 싶다. 그 리스트 쭉쭉쭉쭉 누른 다음 배송방법 누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코노미, 프리미엄, EMS 등등이 있는데 릴레 배송이라는 건 일본 내 배송. 그러니까 뭐 나는 낙찰을 받았지만 일본 내 주거로 물건을 받겠다는 분도 가끔 계세요. 어느 호텔로 보내달라. 내가 일본 갈 때 직접 받아서 갖고 오겠다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일본 배송도 해드려요. 그거고 국제 배송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발송 방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를 한 다음에 통합 배송 신청을 누르시면 이게 통합 진행 중인 거예요. 통합 진행 중은 뭐냐? 발송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저희가 승인을 내드려야 2차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통합 발송을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것끼리 통합 발송을 해달라고 그러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랑 롱맨 메가워드랑 같이 보내달라. 그게 좀 그냥 따로 받으신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나. 물론 되긴 해요. 카톤을, 설명해 드릴게. 정크 박스, 예를 들어 플스 원 시드 100장짜리, 슈페 100장짜리, 뭐 세턴 100장짜리 이런 세 개 낙찰을 받으셨어요. 한꺼번에 받을래, 세금 나와 좋아, 한꺼번에 받을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재포장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걸 카톤을 뭐 한 박스, 뭐 냉장고만한 박스를 하나 갖고 와서 여기다 다 넣어요. 막 100개 그게 아니에요. EMS는 한 박스당 무조건 한 발생비를 나, 한 계좌 발송비가 나가요. 한 박스가 10kg짜리가 30kg예요. 10kg. 그럼 10kg 배송비. 화물이 다 각각 계산이 되는데 특성 라인은 그게 없어요. 30kg를 한 번에 나가요. 10kg예요. 그래도 한 그걸로 잡아서 30kg로 잡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재포장이라고 해서 그거를 10kg짜리 한 박스에다가 담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각 박스를 그대로 나가요. 재포장을 안 해요. 왜냐면 재포장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섞이고 100개인데 하다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박스도 물론 큰 거에다 하나 잡으면 아무래도 더 파손 위험이 더 크겠죠. 그거를 각각 그냥 보내요. 무게는 그 각 택배 그 박스 무게 그대로 실무게로 측정이 돼서 나가요. 특성은 그게 좋아요. 저도 지금도 뭐 경매에서 뭐 게임 쪽은 안 사지만 다른 거 많이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LD 같은 거 요즘 제가 레저 디스크를 많이 사는데 LD를 뭐 정크 LD 박스 그런 걸 사요. 뭐 한 100장 달려, 70장 달려, 무게 엄청나요. 그거를 뭐 다른 거랑 샀는데 재포장을 해야 돼. 못해요. 그냥 카톡 그냥 그대로 나가요. 그 대신 한 택배로 보는 거예요. 그게 특성은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받을 때 보면은 뭐 한 많이 나오면 막 80kg씩 달려요. 100kg, 80kg. 그럼 여기서 와서 다들 포장가고 막 저렇게 박스 나누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어쨌든, 그렇게가 돼요. EMS나 선편은 그게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그 EMS 같은 경우는 무게 제한이 있어요. 선편도 마찬가지로 무게 제한이 넘어가면은 못 보내요. 무조건 특성을 쓰셔야 돼요. 저희가 그 해운도 오사카 쪽으로 해운도 쓰는데 예를 들어 가구나 뭐 자동차 범퍼 그런 것들은
그 특종 페덱스 라인 같은 경우에도 부피무게라는 걸 적용을 해요. 부피무게가 뭐냐면 물건은 5kg짜리인데 부피무게가 삼각 그 곱한 그 공식이 있는데 그게 5kg짜리가 크기는 2m예요. 그런 경우에는 5kg 실무게 적용이 안 되고 그 부피에 대한 무게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은 배송비가 얘가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을 때 그 자전거를 한번 누가 구매 요청을 해갖고 저희가 해운은 안 썼을 때 공식적으로 지금 저희 여기는 해운이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게가 10kg인가 7kg인가 그랬는데 부피 무게가 80kg가 나왔어요. 부피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저희도 물건 되려먹기로 80kg에 대한 무게 배송비를 내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아마 조만간 생길 건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해운으로 연결을 해드려요. 해운은 실무게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80kg라고 해도 부피가 80kg에서 실무게 7kg면 7kg로 계산이 돼요. 최근에 저희가 지금 자동차 업체,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 쪽이랑 거래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뭐 중고 검거나 필 같은 거 하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해운 쪽으로 간간히 나오고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배송 방법을 어떤 걸 선택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교체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뭐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으면 넘어가서 2차 교체로 넘어가면 여기서 2차 교체를 하시면 돼요. 2차 교체, 1차 교체는 뭐냐면은 순수 상품 금액, 낙찰가 그걸 결제를 해주시는 거고 2차 결제는 이제 국제 배송비 그리고 이제 뭐 기타 기업 구매 뭐 일본의 배송비였다던가 이 기록 2차 결제 내용에서 내역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내역을 꼭 체크를 하세요. 2차 결제로 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은 상세한 그 상품 내역 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어떤 비용이 이제 추가된지가 나와요. 그 비용을 꼭 확인을 하고 이제 2차 결제를 결제하시면 국제배송되는 그런 걸 결제하시면 2차 결제 아래로 들어가고 발송은 결제한 다음날 오전에 나가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발송이 이제 완료되면 국제배송으로 넘어가겠죠. 국제배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송장 같은 게 여기 이제 찍혀요. 상태 뭐 송장 뭐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확인해서 송장 같은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끝났다 종료로 넘어가서 배송 완료로 넘어가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게 하나의 본인의 작은 어카운트 물류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면은 뭐 100개 정도를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난 뭐 이게 먼저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필요해서 해서 나가 뭐 10개만 우선 갖고 다음에 또 10개 갖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면 저도 항상 여기 현지 배송 완료에 보면 한 200개 300개씩은 항상 쌓여 있어요. 뭐가 그렇게 쌓여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있어요. 받은 이렇게 지금도 쌓여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재포장 비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 요즘 들어서 TV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작동에서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TV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옛날 TV잖아요. 20AP라든가 뭐 20AP 같은 경우는 뭐 재포장 비용이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60인치 LED 뭐 소니 뭐 W900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악기 하드 케이스가 엄청 큰 것들 그런 것들은 박스 자체가 워낙 비싸요. 박스 포장이 없으면 발송도 안 되고 저희가 미리 연락을 드려요. 얘는 기타 전용 박스 아니면 테레비 박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스비가 청구가 된다. 뭐 많지는 않아. 비싸봐야 뭐 한 몇백엔 수준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저희도 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돈이 너무 많이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비는 청구를 해요. 근데 간혹 거의 없긴 한데 그러면 이제 직접 연락을 드려요. 제가 연락을 드리던 저희 직원이 재포장 비용, 박스 비용이 청구가 되니까 참고해줘라. 기타 비용이 거의 추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제가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 제 거를 받는 롱맨이었죠? 자 요거는
2차례 들어왔죠. 룸맨을 다시 봅시다. 룸맨 6가 카테고리가 어디죠? 페미컴. 페미컴이죠? 페미컴으로 들어가 볼게요. 뒤에다가 6를 실어.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보여드리려고. 룸맨 5가 있네요. 2000에 통료 무료 중요하죠? 일본 내 배송비가 무료라는 뜻이에요. 입찰관에 저한테 통료 무료라는 거는 이것만큼 더러워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녀 무료라는 건 그런 거니까 주목도 있는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출품자가 게임 같은 경우는 네오지오, 뭐 페미콤, 뭐 MXX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동일한 출품자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출품자는 어떤 기종을 많이 올리고 이 출품자 누구냐? 저는 알아요. 맨날 보는 출품자 중에 하나예요. 가장 물건이 많은 출품자 한 명이 있어요. 예전에는 빕샵이라는 업체 아이디를 썼던 곳인데 지금은 파라파라 어쩌고 그런 아이디를 썼는데 그 출품자 물건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전문 메이크업 업체인데 우선은 물건이 되게 다양해요. 흔히 말하는 레어 상품들이 엄청 많고 기종도 다양해요. MXX, X6만 패턴까지도 정말 신기하고 좋은 물건이 많아요. 대신 그 출품자 출품한 게 100% 다 상태가 좋다고 보장은 못해요. 왜냐? 인지도가 있는 출품자긴 하지만 그 출품자가 100% 다 좋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출품자, 그러니까 유명한 셀러들의 상품은 단점이 가격이 많이 올라요. 왜냐? 위치리스트로 그 출품자를 넣어놓은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품자가 출품한 상품들은 대체적으로 시세가 다 비싸게 낙찰이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희 입찰 하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그 출품자의 걸 많이 봤는데 가격이 싸게 받은 적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겠죠.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 또 하나는 그 업체에서 뭐 가격을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야구 옵션에 대한 시세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급등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예전에는 전 세계에서 얘를 쉽게 입찰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이라는 업체가 야구 옵션에 제휴를 묻고, 이게 제가 이런 중고 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바로 야옵션을 입찰할 수 있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이, 그 진입장벽이 낮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찰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중국 입찰자들은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나라 국민이 4천 몇 백만인데 거기는 뭐 몇 억 되잖아요. 그쪽에서 돈을 엄청 올리니까 이게 뭐 일본 뭐 현재 오프라인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그 바이어들이 워낙 세게 나가니까 그 시세들이 다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저 입장에서. 또 잠깐 또 다른 거, 우선 로맨식스 조금만 이따 볼게요. 요런 거, 이 토이스 H1이라는 출품자, 토이스 킹이라는 전문 판매 업체예요. 리사이클숍이라는 거예요. 일본 중국 판매 전문인데 이 업체 물건 좋은 거 많아요. 정크예요. 1엔이죠? 1엔이 되면 참 좋겠죠. 분명히 가격 올라요. 이런 거를 볼 때도 가격 계산하는 거 말이에요. 버려야 될 것은 다 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계산하신 다음에 입찰하시면 돼요. 버리는 거는 그냥 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나눔해도 좋고 아니면 헐값에 팔아도 좋고 그냥 본인이 필요한 게 여기 중에 있어. 그 가격만 생각해서 입찰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거, 배송비 얼마 나오는 거, 그거는 버린다 생각하시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거, 저는 딱 보이니까 뭐 열혈 시리즈 뭐 요런 거 롱맨 2 이런 거 보이네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입찰하시면 돼요. 입찰해볼게요. 저는 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노란 거 뭐죠? 닌자고양이 아니죠? 이게 닌자고양이 일단 잘 있어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예, 네,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이거 잘 못 봐. 이게 보는 눈이 많아도 의외로 닌자 고양이 못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보죠. 민자고양이네. 아 이거 좋겠네. 됐으면 좋겠다. 어?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거의 낙서 있다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대. 어 나오네. 롱맨 파이브 있네. 어. 이거 좋고 구니스 별로 안 비싸고 이런 거 보신 다음에 자 입찰가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입찰가는 얼마나 나올지 생각할 때 자 이거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올픽서로 보면 이거 무게 한 10kg 정도 볼게요. 10kg 보면 4만원이요. 4만원 정도 정확하게 저도 잘 계산해봐야 돼. 4만원 정도 잡고 이제 일본의 배송비를 가야겠죠. 일본의 배송비 소비세가 붙는 업체 8% 붙는데 그거 생각해서 입찰가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대 배송비가 여기 나오죠? 800엔이에요.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입찰 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얘를 3,500엔 걸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건 여기서 다섯 개가 있어요. 민자고양이, 롱맨2, 뭐 캡틴 2에서 1,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다 따로따로 사. 스루가에서 사고, 아마존에서 사고, 경매 입찰을 하나하나 다 받았어요. 구매비용이 많이 나오죠? 얘는 3,500엔 뭘로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얘를 한 번에 자기가 생각했던 금액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가 있죠. 정크는 일본의 정크라는 거는 본인이 확신이 없어서 확답이 없어서 정크라는 거지 구동이 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봐요. 아예 화면을 켜놓고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빼고 동작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것만 입찰해주세요. 그런 거 갖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배송비가 예전보다 싸졌기 때문에 이런 거 입찰해서 각계로 판매하셔도 장사하셔도 될 정도로 가격이 싸게 받으시는 분들 분명히 많고 갖고 오셔서 실제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래서 물론 뭐 얼마를 남기고 그런 건 본인 판단이겠지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장사를 하시고 뭐 하시든 뭐 이걸로 하셔도 저희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낙찰해서 이제 뭐 구매해서 보내드리는 것만 하는 거지 물건이 고객한테 넘어가는 순간은 그 고객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유예요. 저희 그런 거 뭐 누가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절대 공개 안 합니다. 누가 어떻게 입찰하고 낙찰받고 그런 거 저희 친한 개인 몇 명이지 그런 그냥 일반 고객들의 내용은 절대 저희 공개하지 않을까 뭐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야후 옵션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큰 업체들의 그 매출 규모의 가장 큰 비중은 뭐냐면 야후 옵션에서 물건을 낙찰하고 구매하셔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세금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가세 10%를 내고 들어온다 물건을 이제 갖고 와서 의류를 갖고 온다 의류를 갖고 왔을 때 의류를 갖고 온다면 관세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낸다면 메리트가 있는 상품은 부가세는 당연히 수입세 등재된 사람이 발행이 돼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부가세는 그걸 매입자료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이제 그게 빠지겠죠. 부가세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커요. 일반 고객으로 10억, 15억을 매월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업체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메이트냐 상품이 많으니까 야후 옵션에서 물건을 사서 판매를 하시겠죠. 일반 판매 업체들 시계도 마찬가지고 의류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품이 대부분 일반 판매 업체보다는 야후 옵션에서 낙찰을 받아서 구매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물론 전문 판매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한테 직접 얘네들이 이 상품이 이분이 개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상품을 만다라케에다가 매매를 하려고 가져가면 제가 봤을 때는 쳐낸 맛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울리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판매가 되는 매입가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정크 같은 건 아예 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쳐내서 얼마를 팔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만엔은 다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만엔을 거기서 하는 건 야옥션 직접 입장할 수 있는 게 훨씬 판매자도 이기고 구매자도 이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옥션에 그만큼 구매하려는 게 맞고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룸앤 X를 찾아볼게요. 아, 룸앤 X, 룸앤 6. 알펜이네요. 카페 투 9,250. 이거 좀 능력을 봐야 되는데 9,250. 중미사님이 손을 올렸어요. 아, 상태가 아, 잘 봐야 됩니다. 아, 직결이랑 와, 싸네. 이게 깨끗하면은 9,200 당연히 직결 바로 때려야죠. 근데 비싼 상태가 패스라고 하시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또 있네요. 8,700엔. 이거 넘읍시다.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시세를. 아, 이거 별로네. 이거 귀도 잘 안 보여요. 아, 귀가 없어요. 최악이야, 최악.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결이 저게 미품이고 깨끗하면 바로 직결을 하셔야 돼요. 아, 저거 직결이. 롱맨 5는 맞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시세는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얼마에 낮춰야 되는지는 직접 날짜가를 보셔야 됩니다. 안 보이네요. 6입니다. 8,888. 직결이네요. 입찰자 없죠? 안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비싸네요. 상태 오, 보통 그래도 8,888에 안 삽니다. 안 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정말 급해. 난 이게 못 쓰면 일주일 못 끈다리겠어. 사야겠죠. 아니라면 기다리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분명히 메모는 나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CX로 검색해. 9,900 더 비싸네. 페루품. 아, 예. 금액 포인트 있구나. 아,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입찰자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금액을 한 번에 4,752엔으로 걸어놨잖아요. 나눴잖아요. 이런 거를,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괜찮은데, 이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이지, 이 금액이 저렴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되도록이면 입찰자가 붙는 것들, 입찰자가 실제로 있는 것들, 그쪽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살만한 메리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쪽 위주로 노려줘야 돼요. 그래야 불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있죠? 제가 아까 건 거 그거죠? 왜 있겠어요? 아니다. 이해가 아니다. 이해가 오나? 있잖아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없어요. 처음에 9시간 나와서 없어요. 메리트가 없으니까 입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간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인기가 없어요. 이거 하나 볼까요? 9시간 남았네요. 3, 마리오 뭐 있네요. 저는 패스할게요. 악마성 있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다 있는 거라 패스하겠습니다. 저희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메모이죠. 자, 그냥 6,6를 한번 찾아볼게요. 6이라고. 자, 봅시다. 아, 7,980에. 직결 미품. 비매품이 아닌가 하는데요. 깨끗한데요. 오프라인에서 와, 눌렸어요. 안 눌렸어요. 괜찮네요. 자, 7,980이네.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 왜냐면 롱맨 6 오프라인 가격 제가 알기로 만엔 넘어요. 만엔 넘는 걸 사는 이게 사는 게 아겠죠? 일본 여행가서 아키하바라 100날 가봐도 7,980엔에 깨끗한 거 못 구해요. 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사기 전에 다른 업체를 한번 봅시다. 롱맨 6. 기본적으로
레트로를 하는 사람이면 알아야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알아야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 많이 보셨나요? 스루가야라는 사이트.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에 레트로가 제일 많은 일본의 판매 업체예요. 자, 롱맨 6. 상태가 여기 보면은 번역이 좀 이상한데 상태가 그 외자 그 겉케이스가 안 좋대요. 케이스 매뉴얼보다 말고는 매물이 없네요. 비교가 안 돼. 그러면은 또 하나를 봐야겠죠. 2,586원 다른 거니까. 자, 아까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롱맨 6 여기서 옛날 낙찰 내역을 확인하는 게 있어요. 옛날 낙찰 내역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비교를 해서 가격 비교를 하시고 저는 이 업체를 안 하고, 아니, 야후에서 검색을 안 하고, 다른 데서 검색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급배가 좀 안 보이는데, 낙찰 내역을, 예전 낙찰 내역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보시면은, 그냥 이거 보면, 그냥 옛날에 했던 것들 나오죠. 4,700엔 했었네요. 2분. 딱 이거 보면 나오죠? 76 직결이 됐던 게 있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를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비교를 안 하시고 그냥 이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시세가 만족스럽고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나 이걸 사면 아니 뭐 1, 2만 원 필요 없어 그냥 빨리 사야돼 하면 괜찮아요. 아니면 좀 조금이라도 싸게 산다 사고 싶다 하면 무조건 검색이 돈을 버시는 일이에요. 자, 야후 옥션에서 또 많이 하시는 거 따라 볼게요. 7,980원 낙찰. 진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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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저기서 말했었죠. 집에 들어오는. 네. 오늘 뭐 그 매드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싸움도 네, 그냥 뭐 스튜디오 같은 거 없이. 자, 그래서 한번 체크는 할부만 당첨을 받을게요. 귀가 떨어질 수도 있었으니까. 자, 봅시다. 뭐 괜찮은 거 같고. 깨끗해요. 엽서 있고, 저희 중민사님이 좋아하시는 엽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볼게요. 키워드 번호. 아, 키워드 번호가 아니라. 자세히 번역하기. 네, 번역하기 눌러보죠. 거래 컨센서 있는 거. 개인적으로 좋은 거라 생각하는 경우 네트워크 플러스 350엔입니다 정크입니다는 의미상 정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혹 진짜 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정도가 안 돼. 하지만 택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초기는 다 확인했다고 했지 정크입니다 그냥 의미상만 누른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정말 10분까지 깨끗해도 난 더 깨끗한 뭐가 필요해. 반품할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레드님 오케이? 낙찰? 2차에서 낙찰을 하는 순간 레드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낙찰을 받겠습니다. 7980원. 확인 누르시면 낙찰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런 게 신착순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보면 풀메가 나오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한걸 하시게 되면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풀메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침 되셨습니다. 밖에 낙찰. 아니 그것도 안 자, 이거를 이제 7,980원짜리 낙찰 받았는데 어떻게 받으실 거냐? 그냥 EMS로 받으셔도 되고 FedEx를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국제배송비가 1,000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일본의 배송비가 아까 350원 네트백 플러스니까 350원 정도 나오실 거예요. 송금 수수료가 200원 정도 나오고 구매대행 수수료가 실질적인 원래였다면 한 400~500원 나오는데 그걸 제가 안 받고 처리해드리면 제가 봤을 때 이걸 하나 구매하셨을 경우에 다른 걸 추가를 안 해서 금액이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몇 개를 더 사서 한 번에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만 그냥 받겠다 하면 아까 그 비용 8,000원, 9,000원, 9,500원에 대한 9%니까 뭐 한 대충 한 9만 원 정도 9만 원 언더 8만 원 후반 그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계산을 모두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중요해요. 자, 되셨죠? 국내에서 절대 모르겠어요. 국내 장터에 나오면 모르겠지만 일본 오프라인에서 그 가격에 못 사요. 이게 실제로 물건이 와봐야 알겠지만 상태가 정말 사진만 좋다면 12,000원 이상일 거예요. 안다르케나 그런 쪽에서. 국내 시세 얼마? 국내 시세 얼마 정도요? 몰라요? 알고 사야 돼요. 10만 원? 그거보다 무조건 이거 사요. 그럼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10만 원짜리 이거 비품 아닐까요? 네. 근데 몰라요. 받았는데 귀가 없거나 저런 거 있는데 짠 정크. 네, 그거는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자, 또 많이 네, 또 많이 받는 거 볼게요.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기는 거 TV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 그 카페에서 쓰고 있는 20AP인데 20AP가 그 본체 전원이 내장돼 있는 거라서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변압기를 꼭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14AP나 15AP 소니에서 나온 거죠. 풀투 뭐 레트로하게 굉장히 좋은 15AP로 해볼게요. 15AP 검색하시면 요거는 그냥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자, 나옵니다. 15AP 1700원 1000원 3000원 이건 뭐 다른 거죠. 좀 더 정확하게 소니 한다면 15AP로 그럼 다른 건 좀 빠지겠죠? 네. 소니 한다면 15AP 누르면 나옵니다. 오, 이거 꽉 좋네요. 좋네요. 이런 거는 조금 가격이 올라가죠. 많아요. 직접 2,980원, 2,700원, 2,980원. 옛날에는 얘네들이 발송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메리트가 없었어요. 이거 신품 잘못 나온 거예요. 출품자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신품에 리가 없지. 800엔 리가 없죠. 네. 아니, 준 거야, 준 거. 잘못 쓴 거. 박스도 없어요. 어쨌든, 얘는 베스트셀러예요. 정말 많이. 저희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옛날에 더 많았었는데 요즘 매출 좀 줄었어요. 얘 보통 낙찰 금액 한번 볼까요? 아까 어디서죠? 낙찰 시장으로 낙찰된 걸 한번 볼게요. 실제 낙찰 금액 2,600엔, 2,400엔, 1,699엔, 580엔 이건 뭐 다른 것 같은데 1,300엔 이게 시세예요. 실제적으로 저희 이찰 낙찰되신 것도 보면 1,000엔에서 3,000엔 사이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TV는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본 내 배송비를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상태를 잘 보시는 건 가장 중요한 거. 구매 비용을 생각했을 때 솔직히 브라운관 TV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전 브라운관 TV는 워낙 관심이 없어서 뭐가 모델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보시니까 뭐 한 1,000엔, 뭐 1엔, 10엔, 500엔 왜냐면은 일본에서는 이거 폐기물로 버리는 비용이 상사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버린다 생각하고 출품한 사람들도 안 가져간 사람들도 뭐 500엔 그렇게 봤는데 걔는 브라운관 아무래도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니까 구매 비용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국내 시세보다는 분명히 싸요. 근데 브라운관은 저에게 자신이 없는 게 파손이 잘 돼요. 저희도 최대한 파손이 없게 그 전문 요 TV 전문 포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이런 친구가 그래도 던져버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본 내 배송 자체 내에서 그냥 박살이 나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나타나 가지고 페덱스를 했을 경우에 EMS를 가리면 페덱스는 파손 보상 신청이 100불까지 돼요. 본인이 갖고 왔는데 파손이 됐어요. 100불이 넘는 상품인데 파손 신청해서 인정이 되면 100불까지는 보상이 돼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걸 생각을 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LCD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해봤을 때 딱 한 대 파손됐어요. 제 거. 다행히 제 거. 말고는 그거 파손된 거 제가 부작동에 나눈 거 했던 거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파손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무게는 15AP 기준으로 7kg 정도 나와요. 7kg면 저희 오일 특성을 하시게 되면 3,500 정도 나와요. 3만원 초반 나와요. 거기다 일본 내 배송비가 얘 같은 경우는 140달러치 그러면은 저희가 도쿄에 있어요. 도쿄로 갈게요. 도쿄 어딨지? 여기 있네요. 1620엔. 낙찰가에 비해서 일본 내 배송비가 높죠? 그걸 감안하셔도 입찰 금액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충 3,500인 줄 알게요. 국제배송비. 낙찰가 낙찰가 2,500인 줄 알게요. 거기다가 세금은 당연히 관세 안 넣겠죠? 그리고 일본 내 배송비가 아까 1,600엔? 1,600엔 줄 알게요. 이게 지역에 만약 같은 도쿄면 더 저렴해져요. 얘가 출품자가 좀 비싸게 올린 걸 수도 있고 먼데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1,600엔 잡고 거기서 우리 국제 구매된 수수료랑 그거랑 항상 600엔 정도 들어갈게요. 8,200엔이죠? 환율 대충 9.5로 잡을게요. 78,500엔이에요. 이게 국내에서 이 상품을 2,500엔 샀을 때 갖고 올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국내 시세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20AP 전부 다 일본에서 샀어요. 국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옹 옥션이든 뭐든 어떤 거는 무조건 일본에서 살 법은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싼 게 있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걸 갖고 직접 쓰시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야옹 옥션이 뭐지? 어렵다. 어떻게 쓴 거지? 일본어인데? 아, 그리고 구매대행 쓰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선입견이 많으신데 잘 쓰시면 돼요. 잘 이용을 하시면 그만큼 저렴하고 굉장히 메리트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세가 저렴한 거 그래서 일본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내에 없어서 사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 사시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입찰하시면 돼요. 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사도 7분 8,000원이었죠? 제가 사봤자 아무리 세게 사봤자 72,000원이에요. 저랑 쓰시는 분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 받는 수익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도 뭐 직원들 인건비 나고 보장하는 사람들도 저는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차이는 크게 별로 없어요. 약차는 몇 백이 더 싸게 받고 더 모니터링 잘 하면 정말 싸게 사시는 분들 싸게 사요. 정말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저희 고객도 몇 분이 있지만 제가 봐도 몰라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사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부러워요. 네. 대행 수수료는 저희는 금액별이에요. 근데 만엔까지가 잘려져 있고 만엔 이상부터 또 이제 어쨌든 10만엔 이상은 무료고 10만엔 언더가 제일 비싼 게 금액별로 5%. 낮게는 1000엔인가 1400엔인가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금속별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정의하려면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일본 내 배송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네. 그리고 혹시 야후 옵션에서 검색해보시고 싶거나 네, 또 뭐 연락을 할 것은 없으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을 거예요. 어. 잠깐만요. 그래요. 궁금해서. 스노우브러스 저희 주민사님 갖고 싶 아니, 갖고 있는 거 내가 뺏어올까 생각 중인데 잘 안 주시거든요. 스노우브러스 볼게요. 너무 공감했었는데. 패미콤 게요. 지금은 제일 비싸죠? 예전에는 둘 거야. 뭐 있네요. 오, 26명. 자. 봅시다. 네, 맞네요, 나온 거. 내가 들으면 개인적으로 다 팔아갖고, 그런 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뭐 싸면 사고 싶죠? 스노우브라더스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스노우브라더스를 만약에 국내에서 산다고 하면 얼마에 구할 수 있을까요? 있긴 있나요, 이거? 파는 데가? 가끔 있어도 제가 봤을 때 10만원 하죠. 50만원 이상 할 것 같은데. 60에서 80이에요? 60에서 80이에요? 그 편이었나요? 근데 조원님이 40에 어, 네, 특정 업체 얘기하시면 네. 그분들한테 죄송해집니다. 제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우선 봅시다. 낙찰 됐던 가격을 볼게요. 알펙. 어, 집이 거 알펙. 47,500원인 거 아닙니까? 초? 네. 이거는 2,700원. 짭이죠? 헤어러스 했죠? 아까 말씀드린 헤어 제품죠? 짭이에요. 짭이. 이거는 짭이에요. 요런 거 낙찰하신다. 진짜인데 왜 이렇게 됐냐. 케이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짭이에요. 조금 깎았어. 어이 뭐야. 와. 아, 이 풀면 해. 풀면 해. 진짜 모르는 분이 비싼 거. 오. 아. 이 뭐해. 갖고 싶네요. 이거 됐던 거. 됐던 거. 아. 아 됐던 거. 혁명이네.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아니. 비빔건 싸요. 비빔건 싼데 그래도 2,000원 주선한 거죠. 네, 저번에 있어요. 이거 패미콤인데 매뉴얼이 없네. 매뉴얼이 없고요. 어, 매뉴얼이. 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저희 고객이에요. 저희 고객이야, 잘 봤는데. 네. 자, 이렇게 있어요. 28,000원에 된 거 있네요. 근데 레트로는 애매해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기 그 포머럴킨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트윈스테일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낙찰 거 얼마 정도 될 것 같다. 25,000원 말씀드렸었는데 22,600원에 끝났어요. 국내에서 절대 22,600원 못 구해요. 매물도 오프라인 뭐 오사카, 나고야, 뭐 동경 가도 없어요. 평정단 뭐 또 뭐 있죠? 만다르켄 뭐 다 가도 22,600원에 상태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오프라인에 있는 게 시세가 아니에요. 거기서 7만원에 산다고 해서 7만원에 사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은 사는 거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사요. 자, 핵이 찢어졌네요.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찢어졌네. 그래서 몰라요. 이게 막 케이스가 매뉴얼이 필요하고 알펙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가치가 있겠죠. 예. 알펙만 팔아도 살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3만 3천 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걸 참고를 하고 이 차를 할 만해 사면 안 되겠죠? 할 만해 절대 사면 안 돼요. 200엔. 어, 디테일을 써. 아, 얇게 떴네. 사진 올릴 줄 알았네. 저 중개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네. 자, 이게 스티커 뜨면 메가 드라이버는 가격이 떨어져요. 중요한 게 아니라 습도 관리를 못하면 메가 드라이버는 카트리지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고개 없네요. 앞쪽에 벤트 리는 정도가 안 써있어요. 비교적 괜찮다 생각하고 소중하게 보관했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다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출품자를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 걸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국가라 이 사람한테 요거 하나 사도 싸게만 사면 땡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500엔짜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500엔짜리나 사람들이 일본 내 외상들이랑 구매진 수치로 다 내고 사면 아깝잖아요. 이 사람 출품자, 그 외의 출품, 그걸 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출품한 상품들이에요. 어? 룸메놀드도 있고, 베르베르비네요? 베르베르. 콘튼, 이 사람 뭐 이거 준비하는 것 같은데. 자, 이게 다 본인이 필요한 차는 자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걸 다 찾아봤어요. 구매 비용은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구매된 수수료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필요한 거는 다 팔아서 필요는 없겠지만, 오, 진짜 많네요. 예, 네, 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입찰자가 다 있죠? 당연히 있겠죠? 에어베어 솔저 천에, V5 천에, 아, 해볼만 하죠? 낙찰 이거 7일 남았는데 다음 주 일요일이 저도 입찰을 할 것 같긴 한데, 저희 고객이 할지 뭐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다 비싼 건 뭐 펄스맨, 슬랩파이터, 다이너 이런 거 한 번에 비딩하시면 돈 버시는 거예요. 저렴하게만 받으시면 돼요.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 한 방에 이찰해서 10분 안에 한 방에 이찰해놓고 받는 대로 가져가시면 구매대행 수수료도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출품자 평가가 애매하긴 한데 10건에서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무리는 안 들어가요. 정크 쪽을 한번 볼게요. 아까 뭐 보여달라고 했지 않나? 자, 이렇게 공유 출품자 거 보는 거 봤고요. 아, 스노우브라더스 이차례죠. 스노우브라더스가, 아, 이거 뭐 꺼냈었죠? 아, 아까 말했던 딥샵. 딥샵이나 출품자. 주위에서 보셔야 돼요. 요, 팔 앞에 포크 999. 이 출품자. 이 출품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출품자가 빕샵이라는 업체예요. 개인 셀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업체의 좋은 점은 뭐냐. 소비세가 없어요. 물건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경해요. 상태가 좋은 거는 말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진을 찍어놔요. 뜬 게 별로 없죠? 그리고 뭐, 상품이 워낙 좋은 게 많아요. 왜 좋은 게 많냐? 보면 다양해요. 미사용 원더맨. 아, 저건 더 세죠? 12만 천에 뭐가 또 오리지널 팩 뭔지 모르겠는데 붙어있어요. 네. 원더맨 근처 미사용품 산요 S68000 모니터 이런 것도 구하신 분들은 굉장히 귀하겠죠. 그리고 RX 뭐 악마성 테미콘 그라디우스는 70개 세트 이런 거 뭐가 맞네요. 뭔가 네 싸기만 받으면 대파도 이익이 되겠죠. 아니라고 중개사님이 고개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 이 사람 물품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단점이 가격이 비싸요. 무조건 셀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이 같은 스노우브라더스를 올려도 100% 장담합니다. 이게 만약에 동일한 상태면 얘가 아까 그 스노우브라더스보다는 가격이 비싸게 맞춰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 출품자는 전 세계적으로 시리스트에 넣어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비싸게 나타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저희 고객도 이 출품자 상품을 낙찰을 많이 받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1, 2만원, 2, 3만원, 5, 6만원 신경 안 써나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상관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비싸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메가드라이브, 뭐, 슈퍼프리미컴 50개 세트, 뭐, 많죠? 유명한 셀러입니다. 이 아이디 마음에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차단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차를 하시면 될 거예요. 스노우브라더스 같은 레어팩을 올리는 출품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간혹 많이 올리는 사람이라 저는 이 사람을 피할게요. 그냥 이거를 입찰해버리겠습니다. 스노우브라더스. 중미사님 스노우브라더스 35만원? 35만원. 저 35만원. 35만원에 걸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사게 돼 있어요, 이거? 35,000원. 이거 나 이거 입찰한다고요? 네. 3만 원에? 아니, 내가 살라고. 3만 원까지 하라고? 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몸이 없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갖고 싶지 않으니까 산만해도 안 돼요. 결과는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어쨌든 이 차죠. 장애 최고 차지겠죠. 12,500원까지. 아, 소중한 12,000원까지 안 걸었어요. 네, 저는 그런 상에 상했는데 이렇게 되고. 자, 많이 하는 분들의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크. 검색어에서 정크라고 한번 쳐볼게요. 엄청 많을 거예요. 정크라고 하면 뭐 지정이 워낙 많아갖고 지금 정크로만 되는 게 4,000건이에요 이게 매주 올라오기 때문에. 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인기뿐이니까 뭐 이런 거 PST 세트. 이 PST 세트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28개 3,000. 이거 3,000이 아마 끝낼 거예요. 큐브 28개 980에 설명서 없는 것도 껴있다 뭐 이런 거. 뭐 이거 지금 디스크 시스템? 뭐 센터 58 이런 거 인기 많죠? 최근에 인기 많더라고요. 많이 교체하세요 이런 것들. 뭐 보시고 본인 필요한 것 좀 인지하시면 되고 가격이 많이, 그래 많이 안 올라가던데. 네, 저런 것들 중에서도 간혹 사이즈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물어보시면 답변이 와요. 그래서 요런 거 자, 주시면